빨리 토익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파트 1부터 한번 달려볼 건데, 우리 오늘 그동안은 맨날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가봤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끄집어내고 싶어요. 좀 끄집어내고 싶어서 한번 여러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라쌤이 여기도 이제 출연을 하시고, 저도 이제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holding grasping. 지금 여기서는 뭐 홀딩 하는 거 없으니까, 그죠? 그게 자주 나오는 단어인 거는 분명하죠, 그쵸? 네, 네, 라쌤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우리 저 삼부고님. 네. 자, 지금 여기서. 자, 우리 여기 보이세요? 예, 네, 요거, 아, 이거 잘 가려있구나. 예, 라수주님 얼굴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자, 어머나, 우리 스틸러웨이님. 또 이제 뭐, 뷰티풀이라고. 네. 아, 뭐 이렇게도 쓰여요? 아, 어떻게 됐든 알아만 보면 되니까. 그치? 신기하네.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놔도? 네, 이걸로 봐도 돼요. 아, 그걸로 봐도 된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 우리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 저 생각났어요. 어? 생각난 거 있어? 우리 조교님 뭐가 생각나요? 애플 맥북이요. 자, 맥북이 눈에 또 딱 들어오시고, 여러분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맥북이 또 눈에 들어오시고, 또 이제 뭐가 들어오십니까? 네, 랩탑 보이고. 자, reviewing, glancing, examining, 뭐, 보다, 여러 가지 보다 동사들. 그래요. 네, 우리 남자다님 애플도 떠올려 주셨고. 자, wearing, 잘하네. 자, 그럼 여러분 있잖아, 내가 문장을 하나 쳐볼 거야.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들 지금 일단 큰 동작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앉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앉아 있다라고 해서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 자, they are sitting,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모습을 좀 묘사해 봐.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요. 서로 이제 나란히 붙어서 앉아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란히 옆에 이런 느낌도 있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오, 자, they are sitting side by side, 그렇죠? sitting side by side 이런 거 이제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요거랑 이제 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 서로 이제 옆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옆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거, 뭐가 있습니까? 옆에 next to 그쵸? that they are sitting 좋아 next to each other 이런 느낌으로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보면은 나쌤 빨간색 스카프 착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단어 나와야 돼? Yeah. 그렇죠. 그래서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one of the women is wearing 착용하고 있다 a scarf 라고 하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문장 한번 잘 들어보세요. One of the women is wrapping a scarf around her neck 하면 정답일까 오답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One of the women is wrapping a scarf around her neck 하면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빨리 정답이 오답이야. 내뱉어봐. 자, one of the women is wrapping a scarf around her neck. 나 지금 너무 많이 말해줬다. 이거 한 번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 랩핑이라는 단어 모르는데 이거 오답인, 왜 오답인지 알 것 같아요. 왜 오답입니까? 그, 뭐 동작이 없어서요. 그렇죠. 스카프를. 그렇지. 랩핑... 자, 지금 봐봐. 스카프랑 관련해서는 지금 라쌤이 스카프 착용한 상태야? 아니면 이제 막 두르려고 하는 동작이에요? 아, 빨리! 그냥 상태. 그렇죠. 왜, 뭘 입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보고 있어서 사진 보고 있느라? 그렇죠. 웨어링은 상태죠. 상태는 웨어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자가 라쌤이 스카프를 착용한 상태니까 이때 나올 수 있는 건 웨어링 딱 하나고, 나머지 동사들이 나오면 빨리 오답 처리해야죠. 그래서 지금 무슨 단어 몰랐다고? Wrapping a scarf. 이런 말 못 알아들어도 웨어링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돌리다. 그렇죠. Wrapping a scarf. 이런 동작이 있어야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잘한다. 자, 그럼 또 이제 이런 거는 어떨까? 이거는 어때요? One of the women is trying on a jacket. 자, 정답일까 오답일까? 빨리 한번 내뱉어봐요. 오답. 자, one of the women is wrapping a scarf. one of the women is trying on a jacket. 정답일까 오답일까? 빨리 한번 내뱉어보세요. 틀렸죠? 오답이죠. 이거 다 뭘 나타내는 거야?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Trying on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지 정답일까? Wearing으로 바꿔야 정답인 거죠. 이 컨셉은 너무 쉽고 간단한데 여러분들 꼭 알고 들어가셔요. 진짜 매달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느낌은 어때요? 제가 지금 문장 하나 말해줄 테니까 빨리 이거 정답인지 오답인지 빨리 한번 내뱉어 보실래요? 갑니다. Some books are being piled on the table surface. Some books are being piled on the table surface. 자, 뭐예요? 자, 빨리.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우리 조교님은 잠깐만 기다리시고. 네.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들어야지, 한 번에. 왜 이렇게 조용해? 자, 우리 800수강님, 오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이거 어려워? 와, 나 진짜 미치겠네. 다시 한번 갈까요? Some of the books are being piled on the table surface. 정답이 오답이야? 오답스. 오답스. 좋아요. 우리 조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일링이요? 정답이 오답이야? 오답이죠. 누구, 누구, 왜 오답이에요? 비빙. 그 동작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 맞고. 자, 풍흐르미님. 왜 이렇게 어렵냐? 풍흐르미님. 잘하셨어요. 비빙피피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말한 문장 한번 써볼까? 자, 내가 지금 말한 문장 뭐였어요? Some books are being piled on the table's surface가 되죠. 그쵸? 이게 오답인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비빙피피 때문에 오답인 거죠. 이 비빙피피가 정답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그 동작.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답이었어. 그럼 우리 이거 정답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 자, 정답으로 바꿔볼까? 지금 책들이 쌓여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쌓고 있는 동작이 아니라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re being piled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are piled? Some books are piled. 그쵸? 아니면 우리 have been pp 형태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have been pp가 상태 나타내는 거 알죠? have been pp. have been pp가 상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have been pp는 상태. 그 다음에 비빙 pp는 뭐다? 비빙 pp는? 내뱉어봐. 비빙 pp는 동작.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우리 바꾸면 some books are piled on the table surface 해도 괜찮고, 아니면 some books have been piled.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나면 이제 정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훑어봤었고요.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자, 우리 이거 보면서 정답으로 나올 만한 표현들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떤 표현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렵나요? 요즘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좀 이제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Browsing? Pointing. Browsing? Searching? 이제 보다 뭐 인터넷 서칭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인터넷을 서칭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잖아요? 오! 우리 그 3991님 네, facing 좋습니다. facing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 facing 가지고 한번 문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있다! 우리 조교님 한번 만들어 봐. 향해 있다요? 향해 있다! 모니터를 향해 있다! A woman. A woman is facing, facing the laptop. 오, 랩탑 좋아요. 아니면 computer monitor 이런 느낌으로 나타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죠, 그쵸? 좋아요, 좋아요. 오, 우리 또 3991님 outdoor 좋아요. outdoor란 단어도 충분히 정답을 넣어줘야지. 지금 보니까 여기 여자가 앉아있는데 어디 앉아있냐면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떠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A woman is 어떻게 돼 있어? sitting at an outdoor table 이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몇 하나 딱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outdoor table이라는 거는 야외 테이블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 여러분 이 outdoor table 말고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 피로 시작하는 거 아나? 여러분 피로 시작하는 거 아나? 야외 테이블. 이거 딱 보자마자 단어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저기 여러분 지금 되게 많은 분들 계시는데 이 저기 댓글로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어차피 저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아무거나 던지십시오 여러분. 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outdoor table은 야외 테이블이고, 야외 테이블을 딱 보자마자 피링이요? 피링? 피링이 뭐지? 피링? 아, 뭐 입어보는 거? 지금 여자가 이거 입어보고 있다? 아니, outdoor table의 동의어야. outdoor table. 테라스? 와, 나왔다. 우리 아쿠리님 어디 압구정에 사시나 봐. 그치? patio, 그쵸? 순간 좀 까먹었었는데, 패치. 폭구정 난다. 자, patio라는 단어 바로 떠올리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보이면 우리 두 단어 떠올려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내뱉어보도록 할까? outdoor table, patio. outdoor table, patio. 이런 단어 바로 연결하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 outdoor table, patio. 그렇죠. 이런 단어. 이거 unoccupied도 쓸 수 있어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 요거 보면은 우리 풍흐름이님 페리오 영어도 쓰는 건 스페인어로만 쓰는 줄. 네, 그 영어랑 스페인어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네. 그래서 이 페리오 아웃도어 테이블 바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지 지금? Unoccupied. Unoccupied, 그치? 여러분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보여요. 자리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재빨리 이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여자 하나 앉아 있으니까 이 자리는 차 있는 거야. 자, 그럼 자리가 차 있다라고 해서 우리 빨리 한번 내뱉어 볼까? 오로 시작하는 거? 자, 오로 시작하는 거? Occupied. 그럼 우리 반대되는 말로 자리가 차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unoccupied.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some of the tables are unoccupied. Some tables are unoccupied 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구리님 잘하셨어요. unoccupied의 동의어는요 자리가 차 있지 않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또 empty라는 단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empty는 누구의 동의어다? Unoccupied의 동의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잡아가실 수가 디저트, 있습니다. 디저트. Dessert도 너무 좋고요. Dessert도 좋고 vacant도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나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또 서운한 게 하나 있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저 뒤에 보니까 아니 건물 입구에 잠깐만 건물 입구에 햇빛이나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쳐놓은 저 빨간색 차양 보이세요? 자 빨간색 차양이요? 우리 저 차양 보자마자 어떤 단어 떠올리면 좋을까? 자 여러분 이 단어쯤은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차양이요. 차양이요. 아니 그래 천막 이제 한국말로는 됐고 이제 영어로요. 자 요거를 딱 보자마자 A로 시작합니다. 힌트 줄게. W 갑니다. 또 나 미치겠네. 나 미치겠어. 여러분 요거 그냥 바로 쉐이드. 오 쉐이드는 무슨 느낌이냐면 블라인드의 동의어가 쉐이드로 자주 나오고요. 야 우리 팔백수강님 잘한다. 팔백수강님 아주 잘했어요. 어닝 발음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영국 발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어닝이라는 단어예요. 요거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한번 따라 말해볼래? 갑니다. 어닝 영국식으로 갈게요. 오닝 그쵸? 이 오닝이라는 발음이 자주 나오니까 발음까지 오닝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 우리 저기 그 3991님 캐노피도 말씀하셨는데 캐노피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더 큰 이제 시장에 있는 그런 천막 같은 걸 캐노피라고 해요. 네, 풍그리미님 자 지금 봐봐 여기 보이는 이 저기 건물 앞에 쳐져 있는 저 짧은 차량 같은 거 보이죠? 우리 저런 건 오닝이라고 하고요. 캐노피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 같은 거 이렇게 그늘막 생기라고 해놓은 큰 그런 천막을 캐노피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오늘 구글 이미지로 캐노피가 뭔지 한번 이미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오닝이 뭔지 이미지 한번 착 찾아보시면 찾은 것 같아요. 찾았어? 그래 이건 뭐야? 그거 캐노피래? 네. 잘한다 그쵸. 아 근데 그래 아무튼 제가 좀 약간 큰 느낌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 그치? 이런 거. 봐봐 오 그래 이런 거 좋다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캐노피라고 합니다. 잘한다. 오늘 뭐 제대로 도와주시네요. 또 있다. 이런 거 캐노피죠. 그쵸? 우리 왜 침대에 공주공주하게 예쁘게 꾸며 놓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좋아요. 친절한 루돌프 조교님이시네요. 엄청 친절하세요. 그쵸?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오닝 가지고 한번 기출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오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owning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뻗어져 있죠? 우리 뻗다라는 동사 알아? 뻗다? 뻗다요? 뻗다. 야 봐봐 내가 지금 팔을 뻗고 있어 뻗고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S로 시작하는 뻗는 거 뭐야? 스트레치라는 단어를 쓰죠 그쵸?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차양도 뻗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뻗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n awning has been stretched across the shop's entrance 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기출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쵸? 자 우리 요거 한번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 있지만 한번 따라 말해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An awning has been stretched across the shop's entrance 시작 An awning has been stretched across the shop's entrance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 약간 잘 안 튀어나오잖아 그럴 땐 약간 좀 리듬을 타주세요 그럼 이제 훨씬 더 이제 잘 나오거든요 자 An awning has been stretched across the shop's entrance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아 기출 문장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여러분 이거 누구게 보이십니까?
예, 네, 랩하듯이 그렇죠. 뭔가 이제 이렇게 이런 타시는 거예요, 흐름을. 비트. 비트. 그렇죠. 음악에 몸을 씻듯이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영어가 매끄럽게 잘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 채팅창 좀 해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블라우스가 어딨어요? 블라우스. 로드. 이링? 이링? 그쵸? 이링? 아이스크림? 예. 근데 난 거 못 알아보나 봐,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저예요. 긴머리 켈리입니다. 예, 긴머리 켈리고요. 아, 호주예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이거 이제 관심 없고 그냥 지금 계속 단어만 나오고 있네요. 아, 이게 네. 좀 느려요. 막. 아, 좀 느려요. 채팅이 네. 느리게. 아, 예, 네. 머리 긴 켈리입니다. 네, 머리 길고. 아, 그렇지. 우리 풍흐름이님 아주 잘했네. 잘했네. 그치? 자동차들이 우와. 세워져 있습니다. 오, 뭐 이제 만천만도 준비가 된 것 같아. 엄청납니다. 아, 연석, 그치? 연석. 빙고. 자, 우리 있잖아. 지금 좋아요. 우리 풍흐름이님이 만들어주신 저 문장에다가 조금 더 한번 살을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오, 앞구리. 옆구리 장난 아닌데. 그쵸? 자, several cars have been parked. Have been PP가 이제 상태라 그랬잖아. 그래서 have been parked. 어디에? 자, 연석 근처. 여러분, 연석이 뭡니까? 연석. 연석이라는 말은 사실 느낌이 팍 안 오지 않아? 그치? 연석이 뭐냐면 이렇게 차도와 인도를 구별 짓는 저 턱. 자, 차도와 인도로 구별 짓는 턱을 갖다가 우리가 curb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several cars have been parked 어디다가? near the curb 하라고 하면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또 완성이 되죠. 그쵸? 좋아 좋아. 그래서 이 연석이란 단어로 우리 curb란 단어 연결해 주시도록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문장 나오면 어때요? 요거 한번 따라 들어보시고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한번 빨리 내뱉어 보시도록 할까요? 네, 한번 내뱉어 보세요. The woman is folding a map. The woman is folding a map. 자, 정답 오답. 빨리 한번 내뱉어봐. 자, the woman is folding a map. 자, 정답 오답 내뱉어 보십니다. 자, 뭘까, 뭘까, 뭘까. 여러분, 아 빨리. 오답, 오답, 오답. 자, 왜요? 왜 오답이에요? 그럼 이거 정답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정답을 뭘로 바꾸시겠어요? 우리 오늘은 느림님, 아 그리고 3991님, 오정답은 뭐예요? 오정답은? 예. 괜찮아. 여러분, 요즘 토익이 이렇다? 요즘 이렇다? 상태니까, 상태, 상태. 정말, 여러분 있잖아, 내가 홀딩이라 그랬어. 홀딩이라 그랬어? 나 홀딩이라 그랬어. 홀딩이라 그랬어? 기억나요? The woman is folding a map. 지금은 여러분 내 입모양이 보여서 그나마 구별이 잘 되는 거지. 이 토익 시험은요 이런 거 이제 사람이 앞에서 말하듯이 안 보여지는 게 안 보여. The woman is folding a map. 이 정답이 오답이야. 그쵸? 나 지금 holding이라 안 하고 folding이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folding 그래. 나 지금 접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재빨리 오답 처리해야죠. 그럼 여기서 folding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Holding이 나왔어야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발음을 아주 교묘하게 파놓기도 해. 그래서 when이랑 where이랑 그렇지. 우리 파트 2에서 when이랑 where 잘 안 들리는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오답인 거예요. 그쵸? 잘한다. 자, 우리 조교님 또 뭐가 보이세요? 이 그림 보니까 하수구요. 예, 네, 그런 거 안 나오고요. 자, 빨리요. 또 뭐가 보이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이제 여자가 먹고 있냐고. 아, 생각났다. 그런 거. 예, 또? 쪼리요, 쪼리. 쪼리? 네. 쪼리. 자, 여자가 쪼리를 신고 있다? 그럼 우리 동사부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쪼리? 아, 쪼리 우리 강아지 집 이름인데. 아, 강아지 집이래. 우리 강아지 이름인데. 강아지 집에는 이름이 없고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예, 네, 우리 조교님 아주 뭐, 한수구를 보셨어요. 네. 자, 일단 봐봐. 쪼리를 신고 있어요, 쪼리. 자, 그럼 우리 동사부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죠. wearing이라는 동사 좋아요. 그래서, she's wearing. 그러면 쪼리가 영어로 뭘까요? 어이씨, 쪼리 영어로 뭐야? 일본어 아니에요, 쪼리? 쪼리? 쪼리가 일본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쪼리가 영어는 아닐 거고, 그치? 여러분, 쪼리 뭘까요? 슬리퍼. Slippers? Slippers? The woman is wearing. 여러분 있잖아. 알려줄까? 쪼리? 여러분 한번 예측해봐요. 쪼리? 오호! Flip-flop. 와우. 우리 990님 잘하시네요. 아, 일본어도 아니래. 쪼리.
어, shoes 맞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shoes 해도 좋고요. Jory라고 이제 누가 뿜으름이님께서 Jory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뭐냐면요. 아 맞아요. 지금 저기 누구야? 누가 아까 플립플랍을 하셨죠? 그 I want to 990. 아 990님 맞아요. 우리 쪼리를 플립플랍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 이제 미국식 표현이고 만약에 이제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아 여러분 아, 그 발음이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Thongs. Thongs. 예, 똥이라고 합니다. 똥. 예. 네, thongs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쪼리 같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the woman is wearing thongs 아니면 the woman is wearing flip-flop 이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죠. 아 근데 이렇게까지 막 여자가 쪼리를 신고 있다 막 이렇게 안 해. 아니 그러면 그냥 뭐 여자가 그치 아니죠 말까지 thongs 그쵸? 아 여자가 그냥 뭐 신발을 신고 있다. 예, 신발. 예, 신발 정도로 라고 해서 뭐 shoes 그쵸? 아니면은 뭐 이제 shoes의 동의어적인 느낌으로 토익이 좋아하는 거 신발 발에다가 신는 거 한번 해봐. 발에다가 신는 거. 발에다가 신어요? 그렇죠. 똥 달라고 하면 쪼리로 주잖아요. 아 예. 자 발에다가 신는 거. 아 그럼 기스해봐. 발 뭐야? 발이요? 발 뭐야? 발 영어로 뭐냐고 여러분. Foot 그쵸? Footwear 그쵸? 아~ Footwear. 그래서 발에다가 신는 거. 요걸 우리가 shoes라고 일컬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아유 오늘 뭐 아주 좋은 표현들 많이 받아가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 발에다가 신는 거 양말이라고. 예. 네, footwear, footwear. 이게 이제 신발로 자주 넣는 단어 중에 하나죠. 아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느낌 나오면 어때요?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The woman is carrying a bag. The woman is carrying a handbag. 정답일까 오답일까? 자 여러분 한 이게 7초 상간에 여러분들과의 나의 갭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내가 말한 요 문장 정답일까 오답일까? 정답이래요. 오풍흐름이님 정답이라 하셨습니다. The woman is carrying a handbag. 정답이요? 자 또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누가 하나 정답이라 하면 계속 따라가는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여러분 뭐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답을 몰라서 그러나 2번 오답이라고 2번 갑자기 2번은 뭐예요? 자 오답이요 오답이요 네 오답이라고 오답? 하셨어요. 아 정말이요? 네, 문장으로 써드릴까요? The woman is carrying a handbag. 자 정답이 오답이요. 우리 조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 정답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캐링은 네. 저는 상태 동작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태 동작 둘 다 가능하다고요? 아니 상태 동.. 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알고 있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알았다? 네. 여러분 근데 캐링이 무슨 뜻이죠? 그쵸? 여러분 캐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옮기다로 많이 알고 있지. 운반하다, 옮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정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야 나 지금 너무 카메라 앞에 가고 있어야 정답이라 생각. 아니 근데 있잖아 진이다. 진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he woman is carrying a handbag이라고 해도 여자가 핸드백을 지니고 있다. 정답으로 정답이요. 그래서 정답이지. 이거 정답이었어요. 잘한다. 네, 핸드백 맞아요.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조교님한테 우리 그 뭐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 사진 잠깐 보여줬는데 내가 지금 이거 끼고 있는 거 저거 돗자리냐고. 돗자리처럼 보이세요 저거? 예, 저 지도예요. 엄청 큰 지도예요. 네, 지도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정답으로 가능한 건 she's holding a map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네 파트 1 어휘 오늘 아주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오 이거 누구예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조경님도 이제 출연하셨습니다. 네, 자, 이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캐링. 아 잠깐만. 캐링을 여기서 또. 네, 우리 루돌프 조경님, 귀요미 루돌프 조경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캐링이라는 단어 가능하죠. 근데 우리 이런 거는 뭐, 무슨 이런 가방은 뭐라고 하지? 백팩. 그래서 carrying a backpack, carrying a backpack이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고, 그치? 또 이제 동작 한번 봐봐요, 동작, 그쵸? 우리 풍구르기 흐름이님 완전 디테일해, 네파 백팩이라고 하셨어요. 예, airplane, 맞아 여기서 carrying a bag 어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airplane을 가지고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An airplane is parked, 아니면 그냥 멈춰서 있는 거, stopped. 캐스터 섀도우. 오.
자, 그림자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그림자를 보자마자 cast a shadow라는 단어. facing? 어, 그래, facing? 뭐 창을 향해 있다? 창을 향해 있다? 어, 그런 것도 다 좋고. 이것도 돼요? 그, 뭐? 그거 prop the cast window? 얘가 안 되나? 아, 창문에 기대어 있다? 네. 창문에 기대어 있다? The man is 뭐 leaning over a window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머지 보기가 너무 아니라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Wearing shirt도 좋아요. Wearing shirt도 좋고. 아, 그냥 단순하게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다 이런 거 어때? 그래서 The man is looking out the window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비행기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 비행기? 자, 지금 비행기. 자, an airplane. Airplane is 뭐야? 어떻게 돼 있어? 아, 여러분 내가 지금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An airplane is taking off taking off from an runway. 여러분 이런 느낌 어때요? An airplane is taking off from a runway. From a가 되겠네요, 그렇죠? From a runway. 정답일까, 오답일까? 이 문장? 우리 회사원 수강생님 반가워요. 옛날에 우리 그 오프라인 학생이신가 봐요. 그쵸? 어, 너무 오고 싶었어요. 지금은 우리 수업 안 듣고 있어요. 회사원이시라서. 그치? 2년 후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예, 2년 후에 만료되면 다시 봐요. 예. 자, an airplane is taking off from a runway. 정답일까, 오답일까?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는 taking off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죠. taking off가 무슨 말이 이게? 착륙하다. 착륙하다가 뭐야?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착륙하다 내려오는 거야? 네. 아닌가? 어머, 사무실에서 몰래 듣고 있대. 어, 착해라. 이번 달에 시험 보시나 봐요? 시험 보시게요? 네, 열심히 열공해가지고 이번 달에도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테이킹 오프가 뭐예요, 여러분? 아, 이륙하다가? 내려온 거? 내려온 거? 내려온 상태? 어, 인터넷 수업으로 듣고 있구나. 우리 인터넷으로도 이제 고득점 가능하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건 저한테 카톡 주시고. 네, 30일에 봐요. 네, 잘 보시고, 그쵸? 만점 나올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 아, taking off는 뭐냐면, 이제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taking off는 뭐냐면요. taking off는, 어? 어떤 느낌이냐면, 착륙하다일 것 같아. 착륙하다가 뭔데? 땅바닥에 내려붙는 거? 네.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거 착륙이야? 네. 아, 여러분 있잖아. taking off가 뭐냐면, 뭔가 이제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테이크오프라 그래요. 옷 그럼 봐봐. 옷 벗을 때도 우리가 자켓 같은 거 벗을 때 벗어봐. 이런 거 벗을 때도 우리가 어? 이렇게 taking off shirt, taking off a jacket 뭔가 이제 붙어있는 걸 떼어낼 때 우리가 테이크오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쵸? 어어. 그러면 뭐야? 땅바닥에 붙어있다가 비행기가 뜨는 느낌이니까 뜨는 거 뭐야? 이륙이죠. 그쵸? 이륙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륙이 뜨는, 이륙 뜨는 거죠. 그쵸? 이 이륙이랑 착륙이랑 이게 좀 다시 한번. 이륙은 뜨는 거, 착륙은 내려오는 거. 그쵸? 그럼 지금 이거 taking off는 뭐야? 바닥에 붙어 있다가 떠야 되니까 이륙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거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행기가 runway는 뭐예요? runway. 활주로. 활주로에서 뭐다? 뜨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쵸? 하지만 그런 느낌 아니었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아, 착륙은 뭐냐? 여러분 있잖아. 착륙? 이것도 되게 쉽다. 있잖아. 땅바닥. 우리 땅을 뭐라 그래? 땅을 영어로. 그라운드. 그라운드 말고. L로 시작하는 거. L. 아, 땅! L로 시작하는 거. 땅 맞았어요. 아, 왜 기본적인 단어인데? 여러분 한번 빨리 착륙. 아, 저기 뭐야. 착륙. 그러니까 땅. 랜드? L로 시작. 랜드? 랜드죠. 랜드죠. 로드는 R로 시작하죠. L로 시작하는 걸 랜드죠. 그쵸? 자, 그래서 땅에 붙는 거잖아. 그래서 랜딩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예, 예.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좀 연상시켜서 암기하면 되게 쉬운데. 그쵸? 자, 땅에 붙는 거 랜딩, 올라가는 거 taking off. 괜찮죠? 이런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비행기와 관련된 표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어머머머, 벌써 35분이야.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빨리 정리해보도록 할까? 이거는 내가 매시간 정리하잖아. 이거 그냥 빨리 탁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ing인데 상태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게요. 뭐가 빠져있냐면 지금 요즘 있잖아. 타다, 내리다도 자주 나오지만 타다, 내리다도 자주 나오 아, 타다가 많이 나오지만 내리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리다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내리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게? stepping down. 오, 그래. 뭔가 이제 위에 있는 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내리다라고 할 때 우리가 stepping down, 그치? 좀 올려볼까요? 내리다, 보자. stepping down도 좋아. 또 누구 있어요? 보시죠. 이거 좀 줄이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stepping down. L 어디 갔어?
stepping down. 그쵸? 아, 이게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구나. stepping down. 아닌데? 왜 애니 절로 갔다 붙냐? 자, stepping down. 그치? 자, 그 다음. 어, getting off 좋아요. getting off. 그 다음에 우리 있잖아. 비상구에 써 있는 거 있는데, 비상구에. 이거 나가는 거. 이거 exit. exit? 바로 왜 그래? 일본에서 오셨어요? exit. 여러분, 나가는 거. exit이죠, exit. 그쵸? 그래서 exiting. 이라고 하면 이제 나가는 거. 그치? 아, 요거 말고 여러분 있잖아. 여기 타다가 embarking이 보여요. 타다 embarking. 그럼 우리 반대되는 말로 뭐라고 할까? 반대되는 말. 아, disembarking. 오, disembarking 이라고 하면 요거 내리다. 그쵸? 그래서 내리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stepping down, getting off, getting out, exiting, disembarking 이런 느낌으로 연결하시면 좋아요. 아, 그럼 있잖아. 지금 이 그림 한번 다시 봐봐. 만약에 이 그림에서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an airplane 이라고 하면 정답이야, 오답이야? 7초 기다릴게요. 우리 조교님은 뭐라 생각하시는지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까요?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an airplane. 오답이죠, 그쵸? 자, 지금 passengers들도 안 보이고, 그치? 여러 명 아니라 딱 한 사람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disembarking, 내리고 있는 사람도 더더욱이 없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요즘 느낌이 어때요, 파트 2는? 잘 안 들려요. 네, 좀 잘 안 들리고. 빠르고, 또 어떤 느낌이야? 파트 2에서 막 갑자기 막 안 들리면 당황해서 이번에도 망하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우리 조교님 연속 3개 찍었는데 그 운이 좋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찍어서 맞히는 것도 근데 그거 운 아니라 실력이다. 여러분 있잖아. 찍는 것도 스킬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스킬을 잘 적용했다는 거야, 그게. 적용도 못할 정도 찍었는데. 아니야. 잘한 거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찍는 것도 아주 스킬적으로 찍어야 되거든. 봐봐. 우리 한번 이거 정답 한번 찾아볼래? 여기 글씨 잘 보여요? Where is the trade fair going to be held this week? 라고 했을 때 I didn't know you could come. It was held in Germany. It's been postponed. 여러분 정답 뭘로 하시겠어요? 아, 이걸 ABC로 붙여주는 게 훨씬 뭐 편하려나? 자, ABC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오늘은 있잖아. 그동안은 항상 우리가 오답버리기 식으로 갔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정답 찾아봤으면 좋겠어. 파트 2 눈으로. 자, 파트 2 우리 수업 시간에 하듯이 눈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아, C가 여러분 3번 C가 뭐예요? 정답이라고? 정답? 정답이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복수 정답들이에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여러분 답 두 개 한번 찾아보세요. 와, 여기 오답은 하나 있어요. 오답은 하나 있어요. 예, 네, 복수 정답. 자, 답 두 개입니다. 여러분 두 개 한번 찍어봐. 두 개. 답 두 개. 우리 아이극님, 아이극님 B라고 B라고 아니 근데 B가 뭐 정답이라고? B가 정답이라고요? BC. 자, BC가 정답이 지금 정답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B도 추가요. 네, 그럼 A가 오답입니까? 네. 자, B도 추가하셨고 지금 의견들이 뭐 다들 너무 많아. 우리 조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여러분 여기서 오답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오답 하나만. B가 오답 같은데. B가 오답 같아요? 네. B 왜 오답이에요? CJ 부르지? 브라보! 그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 너 찍는 거 지금 잘 찍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B요. 오답이다. 이거 왜 오답이야? 여러분 B 진짜 단순하게 풀잖아. 그럼 키워드 뭘로 잡았어? 질문의 키워드. 왜요? 웨어로 잡고 지금 B번에 누가 보여? Germany 이런 거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웨어의 장소 바로 낚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답이에요. 여러분 봐봐. 이거 오답인 이유 내가 명확히 알려줄게요. 자, 비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going to가 나옵니다. 여러분 be going to는 누구의 동의어예요? 위의 동의어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번 주에 트레이드 페어가 어디서 열릴 것이냐 라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B에 누가 나왔어? It was held in Germany. 그쵸? 시제불일치죠? 시제불일치죠? 자, 이런 걸 우리 빨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시불. 시불이라 그러죠. 그쵸? 시제가 불일치되었다. 재빨리 오답으로 벗겨낸대. 재빨리 오답으로 버려내십니다. 그쵸? 오답이야. 제발 이런 거 그냥 Germany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낚이지 마세요. 그럼 오늘 정답은 A랑
쉬었어요. 저 아직도 왜 물음표예요? 왜 모르겠어요? 네, 우리 36두유볼링님 네, 이해되셨죠? 그쵸? 자, 비고잉투잖아. 비고잉투는 will이라니까. 어디서 열릴 것이냐,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갑자기 과거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시제가 불일치됐다고요. 재빨리 버려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극님 좀 이제 안 좋은 말 쓰셨나봐요. 하츠하츠가 나왔어요. 네. 어렵죠. 어렵죠. 아, 수준을 낮춰달라고? 그럴 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네. 요즘 있잖아. 정답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오답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A번 어떻게 말이 되나 한번 보도록 할까? 야, 현석아. 아, 현석이래. 현식이요. 근데 언론은 다 현석이라 하시던데. 야, 왜 이렇게 현석이가 입에 붙냐? 현식아. 네. 이번 주에, 트레이드 페어, 그 트레이드 페어가 뜻이 뭐야? 그 박람회? 박람회, 그 무슨 박람회? 무역 박람회. 이번 주에 그 박람회, 무역 박람회 어디서 열려? 라고 내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현식이가 나한테, 올 수 있으신 거였어요? 오시게요? 뭐, 오시는 거예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오시려고요? 아니, 있잖아. 여러분, 장소로 물어보면, 장소로 말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런 거는요, 그런 패턴들은 구토에게 나오고 요즘 신토에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번에서, 어디서 열리냐? 오시려고요? 이런 느낌. 정답은 그래서 A번이 되고. 그리고 C번은 어때? 야, 이번 주에 어디서 열리냐? 이번 주. 그래서 내가 이번 주라는 말이 얘는 꽂힌 거야. 그래서 C번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이번 주 아니야. 미뤄졌어. 라고 말하고 있는 C번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다 이거죠. 돌려 말하기예요. 요즘 파트2를 진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파트2는 돌려 말하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오답 버리기가 절실하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도 한번 빠르게 정답 찾아보도록 할까? 자, 한번 찾아봐. 또 두 개예요? 잠깐만, 이건 몇 개일까? 일단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봐. 여기 몇 개 있을까? ABC로 바꿔줄게요. 내가 이거 바꾸는 동안 한번 해봐요. 자, 이건 정답 뭘로 하셨어요? 두 개일 것 같아요. 두 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 A번, A번 하나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A 정답 잘하셨어요. A는 일단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또 B. B가 뭐야? 정답이라고 오답이라고? 정답이요. B 정답이에요? 자, A 나오고. 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A 정답 나왔습니다. 두 개예요, 여러분. 정답 두 개예요. 하나 더 고르세요. 네, 우리 아이극님. 네, B 나왔습니다. 네. 저 이거 기출문제 생각났어요. 생각나? 여러분, 이거 내가 아무 문제나 여러분들한테 시간 아깝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기출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그러면 지금 복수정답으로 A랑 B가 둘 다 정답이란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C번에 그렇지! 우리 그 3991님 잘한다. 자, 우리 사악한 보노보님 800에서 880에서 9, 뭐야? 880에서 920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 빨리 하세요. 저 하루면 됩니다. 예, 네. 우리 저기 스타트링 만나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긴장하면? 아, 긴장하면? 네. 집중력이 그거라서 왼쪽? 아, 풀 때까지 답 좀 말. 왼쪽? 왼쪽이 뭐야? 왼쪽 풀 때까지 답 좀 말하지 마가 뭐야? 저만 어머, 왜 그러세요? 우리 조교님한테 계속 정답 말할게요. 계속 말할 거예요. 전 참개구리니까. 참개구리. 왼쪽 아니고 우리 저기 잘생긴 조교님이세요. 네. 여러분 있잖아, C가 오답인 이유는 뭐냐면 더원이었죠? 더원은 누구의 짝꿍이야? 누구의 짝꿍이야? 위치. 위치의 짝꿍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있잖아, C번에 지금 manufacturing pla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manufacturing plant가 뜻이 뭡니까? manufacturing plant? 잠깐만 기다려볼까? 자, manufacturing plant 뭐예요? manufacturing plant 뭐예요? 자, 뭐예요 여러분? 자, 매뉴팩처링 플랜트요. 공장이죠, 공장. 근데 공장이란 단어가 왜 나왔냐 이거야. 공장이란 단어. 동의어가 많아서. 그렇죠. 팩토리 때문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팩토리의 매뉴팩처링 플랜트는 연상어휘였다. 막 떠오르는 연상어휘. 자, 그럼 우리 A번이 어떻게 정답으로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너 공장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니? 라고 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간다라는 거. 필요할 때마다. 괜찮죠? 너 공장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니? 최근에는 투할
이유가 없었대요. 그럼 여기 이거 to 뒤에 사실은 동사가 하나 빠져있는데 뭐가 빠져있는 거게? 자, 뭐가 빠져있는 거게? 고? 최근에는 뭐 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가야 할 이유? 질문에 있는 동사 이용하세요. 아, 방문할 비 그렇죠. 최근에는 visit,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방문할 이유가 없어서 몇 번이나 방문했니? 라는 질문에 세야릴 수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A랑 B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거 기출 중에 미국인가? 막 해외에 막 얼마나 자주 가냐고 그거 맞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우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즘 싱크의 파트 2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3분 남았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여기 한번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순서는 ABC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why didn't we postpone the event? 우리가 그 행사를 왜 포스폰하지 않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The hotel charges cancellation fees. B. That's a good idea. C. To the post office. 자, 그러면 정답 뭘까요? 정답은 오, 우리 시카샤이님. 네, A번으로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문제 기억나시나 봐요. 아, 이거 일단 뜻이 뭐야? 여러분 앞에 잠깐만 앞에 뭐래? 자꾸 수업시간 말하는 게. 자, why didn't we? 자, why didn't we? 자, why didn't we가 뜻이 뭐예요? 자, why didn't we 뜻이 뭐예요? 잘한다. 우리 3991님. 자, that's a good idea. 자, 일단 근데 why didn't we 무슨 말이야? 그거부터 얘기해봐. 그치? 왜 행사가 연기됐냐? 연기된 why. 이유가 궁금한 거야. 이유가. 그쵸? 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why don't you, why don't we 이런 거랑 착각해서 why don't we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안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이건 제안이 아니라 미루어진 이, 미루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죠. 미루지 못한. 미루지 못한 이유. 자, 그랬을 때 A번에 아, 왜 못 미뤘냐면 호텔이 요금을 부과한대. 우리가 취소하면 취소 요금을 부과한대. 그래서 미루지 못한 거죠. 그쵸? 정답은 A번 맞아요. 자, 그럼 B번 볼까요? That's a good idea. 이런 건 뭘로 물어봤었을 때 정답인 거예요? 이런 거요? 어. That's a good idea. 동의할 때. 아, 상대방의 어디에? 그거. 수락할 때. 상대방의 뭘? 뭘 수락해? 그거. 요청? 제안? 제안! 그쵸? Why don't you? 우리 큐큐 잘한다. Why don't you일 때 that's a good idea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오답이야. 잘한다. 자, 그리고 to the post office. 이거 왜 나왔을까? 포스트 오피스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포스트 오피스는 누구 때문에 나왔어? Why 때문이야. 아닌데? 아, 진짜요? 자, 여러분 포스트 오피스 왜 나왔어? 아, 포스트 그렇지. 시카샤이님 잘하셨습니다. 유사 발음입니다. 포스트 오피스라는 우체국이라는 단어는요. 질문에 postpone 때문에 의미 없이 반복된 유사 발음 오답이었어요. 저 Y 보고 to 때문에 아, 그랬지. 오, 그랬어. 여러분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조교님이 뭐라 그랬냐면 Y만 보고 to 때문에 C를 할 뻔했대요. 근데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여러분 봐봐. Y는 뭘 물어보는 거야? 이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이유를 물어볼 때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to 부정사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why의 to 부정사가 많이 나와서 to 부정사가 근데 뭐야? to 부정사가 why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동사 원형. 그래서 지금 이거는 wh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why 아, 미안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장소가 나온 거라서 이거는 where에 어울리는 거죠. 그래 맞아. 이런 거 다 예전 스킬들이죠. 근데 이런 예전 스킬들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캐치하거나 오답을 버려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들이 계속 계속 여러분 쌓이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트 1, 2 집중하는 날이었네요. 예, 네, 어땠어요? 오늘도 많이 배웠나요? 네. 많이 배우셨죠?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예. 네. 오케이. 자, 우리 큐큐! 예. 고마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4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할까?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집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것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우와. 예, 우리 스타토이 페이스북이 있어요. 우리 스타토이 페이스북,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서 스타토이 검색하시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단어 올라가거든요. 단어 올라가고, RC도 문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문제들 많이,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PPT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원래 잘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랬지. 자, 만점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있잖아. 지금 이 둘 다 열심히 파고 들어갔어. 열심히 파고 들어갔는데 지금 한 사람은 거의 이제 다이아몬드를 코앞에 두고 포기했어. 여러분 지금 포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정말 조금만 하면 점수 팡! 정말 이거 잭팟 터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계속 LC 만점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조교님도?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시도록 하고요. 예, 나머지 분들도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 화요일 날? 아, 아니다. 우리 다음 주는 저 라쌤이랑 같이 방송하거든요. 합방? 예, 합동 방송할 거니까 그것도 이제 기대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